사랑 코스 세 분에게는 새파랗게 질릴 만큼 아플 수도 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확 풀릴 마사지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마사지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좋은 거야, 안 좋은 거야? 나 마사지 별로 안 받고 싶어. 저 마사지 받으면 아파가지고. 스트레스로 인해 딱딱하게 굳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선생님, 나와주세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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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령 너무 세 보이시는데? 어머. 안녕하세요.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 자기 카페 회장 황인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혹시 네 어디 몸이 좀 불편한 데 있어요? 머리가 좀 뒷골이 땡긴다며요? 선생님, 요즘 제가 좀 만성피로가 있어요. 만성피로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엄청 시원하게. 근데 안 아프게 좀 부탁드리죠. 제가 아픈 걸 잘 못 참아요. 그런 건 없지. 내가 밑에 카메라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그런 건 없지. 내가 밑에 카메라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얼굴 편안한 거 같은데. 야, 근데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? 야, 조명도 달려있어. 와. 오. 아, 하지 마요! 아, 하지 마요! 오, 그냥 바로 반발하네요. 여기 그 용천혈이라고요? 힘이 샘솟는 혈자리에요, 여기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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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생님, 일부러 쟁여하지 마세요. 선생님, 방송이라고 일부러 더 쟁여하지 마세요. 왜 이러세요, 손님? 저리 좀 쓰시고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왔다. 본격적으로 간다. 아니야. 야, 너는 선생님한테도 반말한다. 야, 너 진짜 대단하다, 나. 이 허리 풀어주는 거야, 허리. 오우, 시원하겠다. 오우. 남자는 허리가 튼튼해야 돼. 쓸 데도 없어. 머리 좀 시원하게 해야 될게, 머리 좀. 남성에서 아, 선생님! 재밌어 하시네! 동네에서 재밌어 하시네! 걸렸다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서울 구경하려고 그러죠. 아, 서울 구경하려고 그러죠. 아, 나 이거 안 돼. 아이, 까이! 아이, 까이! 어때? 괜찮아? 괜찮죠? 좀 끝났죠? 네, 됐어요. 다음 타보자. 다음 타보자. 뭐지? 다음. 맞아. 스트레스 풀리시는 것 같은데. 움직이지 말고 움직여. 근데 오! 오, 되게 가벼워, 몸이. 한번 하자. 우와! 뭐지? 몸이 가벼운데? 어떻게 하고 그래? 아, 진짜요? 예. 좋다. 평소에 마사지 받아보셨어요? 네, 저 마사지를 좋아해서요. 와, 근데 진짜 근력, 진짜 이 악력이 좋으신가 보다. 핏줄 쓰신 거 봐, 와. 아, 자도 돼? 참 좋은 방송이야. 핏줄 쓰신 거 봐. 별로 안 아파하는데. 근데 약간 이렇게 하실 때 네. 손님이 안 아파하면 좀 오기가 생겨서 더 세게 하고 그런 게 있나요? 아니, 그렇지 않아요. 아우, 좋아라. 아우, 이거. 아이고. 되게 예관하고. 겨드랑이, 아우, 여기 아파. 림프만 있는데. 네. 어우. 너무 아플 텐데, 저거? 어우, 좋은데? 부서. 야, 둘이 자존심 싸움 하는 것 같아. 누군가 버티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고 그러고. 지금 약간. 아. 오! 와, 소리 안 내. 야, 형 참는 거 봐. 이거 두 남자의 자존심 대결이야.
선생님, 그럼 괜찮으신 거죠? 네네. 원래 그 소리를 내는 거야. 아니,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뭐야?